네. 이제 토끼띠 오늘 4월, 5월 운세가 조금 어떨까요? 토끼띠 4월달, 5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들이 돈을 조금 많이 지는 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빌려주셨던 돈들을 조금 수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문서로 인해가지고 돈을 좀 지어야 되는 운도 많이 들어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4월달은 토끼한테는 되게 좋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이 좀 많이 들어서 앞에 번에 장사가 안 됐던 부분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금전으로 보상을 좀 받는 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는 4월달에 토끼띠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돈 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니까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주식 부분은 조금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빌려줬던 돈을 조금 받는다던가, 문서로, 돈을 번다던가 이런 쪽은 좋기 때문에 문서 투자를 조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변동수는 같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큰 변동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 계시면서 돈을 버시면은 돈이 조금 많이 벌려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조금 벌렸다고 해가지고 이동을 한다든지 변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돈이 조금 날아가는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동을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해당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남자분들은 재혼수도 같이 들어있고, 이제 혼자이신 분들은 여자가 또 들어오는 시기가 걸려있다 보니까 3, 4월달, 5월달에 이제 여자분들을 소개팅을 해서 좀 여자분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재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4, 5월이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3월 달에 토끼띠 분들이 투자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주식 빼고 투자를 할 때도 이 띠랑 같이 투자를 하면 조금 위험성이 높아지는 띠가 있나요? 닭띠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닭띠들은 조금 피하시고요. 돼지띠들하고요. 양띠들이 조금 합이 있기 때문에 돼지하고 양하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같이 하시면 좋아요. 남자만 해당되신다고? 그럼 여성분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아예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냥 여성분들은 그냥 돈 버는 쪽으로 조금 돌리셔가지고 돈을 버세요. 토끼띠 분들이 뭐 4월달, 5월달 건강으로는 조금 어떨까요?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신경을 조금, 금전 때문에 신경을 조금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잦은 두통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크게 나쁜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토끼띠 분들이 뭐 일을 크게 벌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4월달, 5월달 돈이 들어온 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조상의 덕을 조금 봐야 되거나 좀 기운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그 부적을 조금 쓰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4, 5월 달에 금전운이 많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운이 들어 있을 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빌려주시게 되면은 이돈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거래는 하시지 마시고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부적으로 완화를 조금 시키면은 돈이 100원 들어올 걸 200원 들어오고, 200원 들어올 게 300원 들어오고, 그리고 조상에 이제 공을 조금 더 드리면은 더 크게 들어오겠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상의 덕을 드린다는 게 굿만이 아니다 많이 라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제 굿 외에도 그런 이제 행동을 하면은 이제 덕을 좀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